최근 AI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바로 나노 바나나라는 거였는데요. 정말 엄청난 일관성을 보여준 이미지 생성 AI였습니다. 저도 직접 써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관성 유지가 미쳤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다만 정식 출시가 되기 전이어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살짝 불편하고 낯설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는 안 드렸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나노바나나의 정식 버전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AI, AI 하주입니다. 나노바나나의 정식 이름은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프립인데요. 이걸 직접 활용해보면 다른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들과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일관성 유지가 잘 된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옷만 바꾸거나 동작을 바꾸거나 물체를 합성하는 것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구현이 돼요. AI 이미지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 유지였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미나이 이미지 기능은 그 부분을 놀랍도록 잘 구현해냈습니다. 다른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과의 비교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옷 합성에 특화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제미나이가 압도적인 생성 능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미나이의 정식 출시 전 버전인 나노바나나는 AI 이미지 생성 툴을 평가하는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꼭 한번 직접 써보셔야겠죠? 간단한 사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제미나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하단 입력창에서 이미지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텍스트로 원하는 말을 입력합니다. 다양한 합성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사람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넣고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이미지라고 입력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합성된 결과가 나옵니다. 빈 방 사진을 넣고 원하는 가구만 배치하도록 요청하면 원래 있던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가구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내가 원하는 바만 텍스트로 입력하면 끝!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챗GPT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미지 하나를 직접 생성해 보세요. 정보만 듣고 이해하는 것과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피규어 만들기를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는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본인의 사진을 피규어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AI 하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